아니요. 어머, 아버님께서 딸 이름을 너무 성의 없이 지었다. 저기, 거시기 어머니, 저 드릴 말씀 있는데요. 농장 얘기예요. 그래요, 말이요. 농장이 자은에도 돌려주기로 했어요. 돌려주고 곧바로 저 살집 저 구해서 이사 가기로요. 아, 어째 갑자기? 곧 날도 추워지는데 어디로 이사를 간다고? 아이, 자은이가 또 농장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어?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요. 아, 그럼 그런 게 아니면 갑자기 뭔 이사요? 인자 자은이 다락방에도 드리고 다 편안하니 잘 해결되려나 보다 했더만 느닷없이 뭔... 아, 그러고 애미가 순순히... 가만... 그러고 보니까 애미가 이 일로 집을 비웠구만 그랴. 느닷없이 뭔 없니 산송가 였더니만 이 일 때문이요. 뭔 일이요 대체. 아니 느닷없이 어쩌 농장을 돌려주겠다 하고서 애미는 집을 나간겨. 황 사장. 저기 저 글씨가 없니. 애미한테는 모른 척하세요. 애미가 각서를 감췄더라고요. 애미가 각서를 감췄다니. 아니 그럼 자은이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애미가? 예. 어미 세상에. 설마 설마였더만. 아. 내가 구신이요, 구신. 어미 시상에 일을 못자. 어미, 어미, 어미. 나 낳아준 사람이야. 그 사진 속 여자. 그러니까 부자 아줌마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거지? 그럼 창식 아저씨도 친아빠가 아닌가? 에이, 말을 할 거면 좀 끝까지 다 해주지. 못했는데 어떻게 복자 아줌마가 친엄마가 아니야? 아줌마는 잘 도착하셨나? 어? 아줌마 잘 도착하셨어요? 그럼 도착 벌써 했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전화하고 있잖여. 그 전에 네가 짜준 삶은 계란 까먹고 있었어. 그려 맛있어. 먹을만이요. 너는 뭐야? 전 공모전 준비 중이에요. 캐릭터 공모전 있어서 내보려고요. 네, 다 들어왔어요. 셋째 아저씨까지 다. 아줌마, 아줌마가 집에 없으니까 집이 되게 텅 빈 것 같아요. 입에 침이나 발랐어? 빈말 아니에요. 나갔다 들어오는데 너희 집에 지금 시간이 몇인데 이제 들어와? 나는 아줌마 잔소리 없으니까 되게 허전했다니까요. 넌 확실히 이상한 기집이요. 어떻게 잔소리하는 게 그렇게 듣기 좋아? 너 나 마중 나올 쳐? 마중 나오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 수 있는디. 그럼 당근 나가야죠. 몇 시까지 어디로 가면 돼요? 아, 네, 알아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아줌마. 아. 그리고 오늘 아니면 이 얘기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근데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했지?
설마 어디 멀리 가시나? 아니야. 일단은 공모전. 공모전. 집중. 집중. 여보세요? 아저씨 안녕히 주무셨어요. 저 자은이에요. 저기 죄송한데요. 시간 괜찮으시면 저 창고에 있는 톱밥자루 좀 축사로 날라줄 수 있으세요? 너무 무거워서 꼼짝을 안 해요. 알았어. 창고지. 지금 나갈게. 네. 제가 주무시는 거 깨운 거 아니에요? 아니야. 출근하려던 참이야. 저거야? 네. 저... 아저씨. 어. 어제 그러셨잖아요. 오늘 아니면 말할 기회가 없을 것 같다고. 혹시 어디 발령나서 멀리 가세요?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야. 다행이다. 됐어요, 그럼. 저거 진짜 무거워요. 꼼짝도 안 해요. 보자. 또 옮길 거 있어? 차례도 날라줘? 아니요, 차례는 없어요. 그래? 가? 들어오세요. 왜요? 들어오세요. 혹시 아저씨 우리 무서워하세요?